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아주 쉽게 이제 초기화, 포맷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여러분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러 갈 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들고 가시 부정한 일을 방지하고자 엄청나게 깐깐하게 이제 컴퓨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시험장 가기 전 컴퓨터 정리하는 방법 강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는 포맷 안 하고 정리를 하는 거고, 나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초기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깔끔한 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부팅할 때 이제 부팅 USB가 따로 있어요. 그 USB로 이제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설치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팅 USB조차도 뭔지가 모르는 학생분들이 많아요. 야, 공대 4학년, 공대 오빠들이 컴퓨터 포맷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럼 부팅 USB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간편하게 포맷하는 방법은 뭐냐? 우선 여러분들이 윈도우 툴바에서 이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초기화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EPC 초기화라고 메뉴가 뜰 겁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복구 EPC 초기화라고 이쪽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메뉴가 뜰 건데, 위에 거는 이제 내가 원래 쓰던 파일을 유지한다, 한마디로 백업을 한다 그 말이고, 밑에는 내가 쓰고 있는 파일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한 파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항목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식으로 메뉴가 두 개가 뜹니다. 위에 거는 윈도우 설치 드라이버에서만, 밑에 거는 모든 드라이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 하드가 한 개가 있죠. 근데 그 하드 한 개를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E 드라이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는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나눈 파티션에서 이제 윈도우 설치되는 파티션에만 이제 모든 파일을 제거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 하드의 모든 걸 다 날려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시험장에 가실 거면 전부 다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당연히 모든 드라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내 파일만 제거, 파일 제거 및 드라이브 정리, 이런 식으로 또 두 개의 메뉴가 뜹니다.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포맷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위에 거 말고 밑에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PC가 이제 윈도우를 처음 설치했을 때처럼 완벽하게 포맷이 될 겁니다. 제가 눌러서 보여주고 싶지만 저걸 눌러버리면 여러분 제 PC가 처음보다 날라가 버려서 제가 눌러보지는 못하겠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노트북이나 다른 PC들을 전부 다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부팅 USB 사용하라고 저렇게 쉽게 초기화나 포맷을 할 수 있는데 왜 부팅 USB를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나? 부팅 USB를 포맷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컴퓨터를 켰는데 윈도우에 안 들어가서, 한마디로 윈도우 자체 내에 안 들어가십니다. 이 포맷 방법은 우선 윈도우에 들어가서 윈도우 안에서 해야 되잖아. 근데 윈도우가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라 그럴 때는 이제 부팅 USB를 전부 다 민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팅 USB를 설치할 때는 설치 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드를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 현재 제 윈도우가 일반적인 HDD 하드에 깔려있다, 근데 내가 SSD 하드가 더 좋기 때문에 SSD 하드를 구입했어요. 그럼 이제 하드가 두 개겠죠? 그러면 현재 윈도우는 일반 하드에 달려있는데 SSD 설치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당연히 부팅 USB를 SSD에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된 하드를 바꿀 일이 없으면 제가 방금 했던 이렇게 아주 손쉬운 이제 초기화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쓰다가 내가 사용하고 있던 하드를 바꾸거나 다른 하드로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무조건 부팅 USB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국가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컴퓨터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노트북을 지참하거나 데스크탑을 들고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뭐 템플릿 파일, 뭐 CAD 파일, 뭐 인벤터 파일, 그리고 뭐 리스 같은 것도 전부 다 삭제하시고 완벽하게 깔끔한 상태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웬만하면 컴퓨터를 여러분 일일이 정리하는 것보다 이 방법으로 그냥 깔끔하게 초기화 가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이제 공대생 오빠들은 혹시나 이제 후배분들이 이제 선배님이 포맷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아주 손쉽게 이제 후배들 포맷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